반갑습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결 다른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2번째 강의 교회 헌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교회 정관, 특히 교회 정관의 교회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교회 정관의 자치법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교회 헌법이다 하면은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캐논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을 얘기한다 하면은 대부분 캐논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캐논법은 카톨릭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캐논이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캐논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팡이 또는 어떤 그 척도로서 또는 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세워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나 바이블이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경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정경을 중심으로 있고 또 외경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정경 66권 외에 외경 15권과 또 필요에 따라서 의경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이제 고대 사본 예수님의 그 행적 그리고 그 이전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관을 얘기할 때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되 가장 마지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교회에서 이렇게 규율하는 성문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는 교회법적인 요소, 두 번째는 신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정법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법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신학적이고 또 어떤 그 철학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함유해야 되는 그런 언어적인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법이고 또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예 규칙과 또 교회, 지교의 정관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법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되 그 교회법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법으로서 정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관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는 자치법적인 요소라고 했고 이번엔 교회법적인 요소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설이 있습니다. 계약설이란 것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교인과 교회와 어떤 그 암묵적인
소위 그 이렇게 계약서는 안 썼더라도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계약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관의 그 사단성 또는 그 법인의 어떤 그 기능에 의해서 얘기하면은 조금 그것도 타당성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정관은 자치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교회와 또 내 자신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은 내가 만들지 않은 정관이라도 그 정관의 어떤 정신과 그 정관에 따르는 규율을 암묵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새롭게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그 정관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정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순종하겠다는 또는 실천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암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았을 때는 자치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떤 그 판례는 이런 자치법적인 요소로 정관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책 292쪽에 보면 교회 정관의 교회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물론 이제 정관도 어떤 그 교회 설립을 뭐 처음에 했던 그 어떤 그 목사나 또는 장로님 또는 몇 분들의 어떤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정관이 처음에 있게 되겠지만 그런 정관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비법인 사단으로서요 법인으로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성문법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갖게 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비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사의 그 임명과 권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법인이 해산했을 때 청산 절차와 거기에 따른 재산 관계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 이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교회 정관으로서도 마찬가지, 비법인 사단으로서도 똑같이 준용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그래서 허가를 얻게 되면 3주 이내에 거기에 따르는 설립 신고와 또 다양한 여러 가지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교회 정관도 거기에 똑같은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 여러분께서는 정관도 이제 자치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자치법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절차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재 사항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또는 그 불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항상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만들고 또 민법에 준용하고 있는 법인의 어떤 설립 동기와 설립의 어떤 그 요건,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가져야 되는 요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어져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면은 또 이제 교회에서 꼭 그런 정관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 이제 그 소위 하자가 많은 정관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회 목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서 자기 교회 설립 취지에 따라서 만드는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그 이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결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성문법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서 지교에서 어떤 분란이 되면은 그 정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정관을 정확하게 봤는데 정관에서도 미비하다 하면은 그 상위법인 교단헌법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준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교단헌법과 노예교칙과 지교의 정관은 내부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거의 법적인 하자는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 정관이 언제 많이 필요하냐면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든지 할 때 또 저기 종교의
단체로서 등록을 하게 때 고유권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정관이 필요한데 그때 정관을 이제 관계 당국에 제출하게 될 때는 그런 절차적인 요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명칭이 있고 소재지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적과 비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소재지가 없느냐 했더니 우리의 그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좀 어이상실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아 이거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있는데 무슨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 목사님 참 믿음이 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저를 이제 공박하고 타박하는 아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제가 받으면서 참 법에 대해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 주소는 왜 둡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소는 왜 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정확한 어떤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자재가 사람인 자를 써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의 물권과 또 어떤 그 권리 의무 관계 따질 때 사람을 이제 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인이라는 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갖는 주체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격의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는 많이 안 쓰죠.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법률 관계에 있을 때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전에는 무심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바로 어떤 그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어떤 능력을 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계약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공동체로 하고 또 독특한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적인 요소로서 정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책의 293쪽에 보면 이제 정관의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는 이제 교회법적인 요소, 실적법적인 요소, 신학적인 요소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94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를 설립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이제 사회적인 어떤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문법적인 어떤 그 조문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잘 담은 것이 이제 그 목적과 그 모임 그 조직이 갖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면 교회, 중종이면 중종, 또는 뭐 사찰이면 사찰, 여러 그 어떤 그 임의적인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적,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성문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해서 그걸 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교회법에서는 정관을 법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각 이제 그 사회가 세분화되고 또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전초기지로서 교회가 있을 때는 그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은 항상 중요한 것이 절차적으로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관의 특징은 사회법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모임을 그 모임의 성격을 규명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관은 정말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교회는 또는 이제 그 교회마다 독립적인 것과 또 투명하고 또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규율은 바로 정관을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관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정관이 가지는 하나하나 요소를 따지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죠. 꼭 그런 걸 알아야 되겠나?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범법적인 어떤 요소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알아둬서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책 교회법 개론 이제 295쪽에 보면 이제
정과 안에 정의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설과 판례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계약설과 자치적 자치법적 요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제 지교회를 갖다가 이제 정관 자치 또는 이런 용어도 간혹 가다 쓰지만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관도 이제 그 상위적인 교회 헌법 또는 교단 헌법의 틀에서 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들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들의 특징, 그 다음에 또 도시교회 중에서도 또 어떤 그 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장지대라든지 또 어떤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을 때 정관은 일률적으로 기본 요소는 가지고 있되 그 지역에 맞는 몇 가지 그 부가사항을 이제 첨가하거나 뺄 거나 이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항상 느낌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정관의 어떤 그 만들어진 목적, 그 다음에 그 방향성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관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관에 들어가는 조문과 문구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세련되다는 용어로 어떤 교회 헌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예를 들다면은 교회 헌법에서는 목사님의 그 어떤 정년을 70대로 한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제 계속 연임을 한다든지 또 이제 개척을 한다든지 그건 자율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 정관에다가 이제 목사와 장로의 신임 투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시무를 하고 1년 안식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떤 그 신임 투표를 통해서 연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끝낼 것인가 이건 이제 교단헌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에서 그걸 이제 삽입해서 넣으면은 이제 그런 문구를 넣으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저기 자율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 주체로서 판단을 내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신임 투표라는 것이 사실은 교단헌법에서는 그게 의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돼서 이제 한 번은 이제 판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위법성을 따졌는데 1대1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정관에는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정관에는 없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이나 또는 이게 시행 규칙에 그 단어를 넣게 되면은 지금 판례는 정관에는 없다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하위적인 법령에 있더라도 그것을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관이라든지 시행규칙 또는 그 시행령에다 어떤 거라도 문구를 넣을 때는 이 문구가 가지는 상징성과 또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불뚝 넣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때는 법원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문법적인 문구를 먼저 정확하게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관을 만들 때는 정말 그 법적인 요소가 하자가 없도록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정당하도록 또 그 정관의 기본 틀을 교단헌법에서 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별로 이제 그걸 중요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면피성으로 또는 대출용으로 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다 보니까 하자가 많은 그런 그 정관이 돼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될 때는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그 생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또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관도 그런 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제 임의적인 기재 사항과 필수적인 기재 사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제 필수적인 기재 사항을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좀 얘기했지만 뭐 주수를 빼먹는다든지, 또는 사원의 어떤 그 이사의 그 임명과 또 해임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재산에 대한 규정, 그래서 기분 재산이 있고 임의 처분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정관을 대부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그몇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몇명안 되는데, 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절차적으로, 또는 어떤 그 하자를 많은 정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 돼서 정관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럼 태생적으로 어떤 그 필수적인 기재 사항과 임의적인 기재 사항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속 그 조문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는 시급히 고쳐야 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담아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실정법적인 요소, 신학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그 어떤 교회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테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제가 강의할 때 광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그 신도교,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정치 부분, 그다음에 권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했지만, 아주 좁게 볼 때는 지교회 정관을 이제 교회법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 대다수가 어떤 총회라든지 또는 노회라든지 그쪽을 참석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아, 우리 법은 정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다는 것보다 맥락적으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맥락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늘 이제 그 어떤 분쟁의 요소로 남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에 해서 꼭 교회법이 어떻다, 그 다음에 정관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이 어떻게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강의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관을 또 항상 그 교회 사무실이나 그런 데 비치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봐서, 아, 이 정관은 우리 교회 실정에 좀안 맞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졌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문 같은 걸 계속 놓아가지고 하면은 교인들이 정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참여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정관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만 정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변호사라든지 또는 그 법률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그 의탁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그 정관을 보고서 그 교회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정관은 그 교회의 어떤 문화, 또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단어적인 것만 가지고,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락적으로 그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은 정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규범이다.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정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관을 늘 손질하고 또 다듬고, 그래서 좀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헌법이라든지 또는 그 신학적이라든지 또는 실정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관의 그 문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소위 갈고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거의 그대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에 한 번, 정말 늦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그 정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질해서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교회가 이제 보통 이제 설립하고 한 3년 되면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또 5년 정도 되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면은 그 정관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되든가 또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꼭 법을 얘기하면은 잘못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쓰는 것이 법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한 어떤 모습,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대로 가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처럼 제대로 이용하면은 정말 교회가 단합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뭐든지 정관대로 해야 된다 따지면서 하면은 교회가 좀 삭막해지죠. 소위 기름기가 빠지는 교회, 척박한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정관이 이제 교회법적으로 가지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관은 계약설이 있고 자치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자치법설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법설로 인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정관이 아니고 내가 또 어떤 그 정관을 만들 때 어떤 그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관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정관을 따르겠다가는 어떤 순종,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제 추인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발전하고 있어서 자치법적으로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치법적인 요소를 강하다고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정관이 교회법에서 가지는 위치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헌법, 그 다음에 노예규칙, 직위의 정관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수직적인 어떤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지만 자기 상급 단체인 총회 또는 교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단과 총회 또는 이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또는 또 연합적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어떤 연계성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다 같이 연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함께 공동의 선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공선, 근데 공의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런 법적인 용어를 안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또 내 삶을 가장 뭔가 업그레이드인 모습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낮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그랬던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법도 바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도 바로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관이 이제 그 사단의 어떤 그 임의적인 기재사항, 그 다음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여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이제 300쪽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 중요한 부분, 계약설과 자치법설이 있는데 자치법설이 된다. 그 다음에 정관은 캐논법과 또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법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리고 원래 법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규율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안내서 역할, 그러니까 지팡이 역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척도로서 어떤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가끔 이제 기능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뭐냐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몸의 기능이 제 역할을 잘해야지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심장의 기능이 있고 또 위장은 위장의 기능이 있고 또 간은 간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교회도 각 지역 교회마다 소위 지교회마다 건강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가 될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항상 발전하고 있었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각 지역은 정말 생기가 넘쳤어요. 제가 이제 그때가 1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지역에서는 4H 뭐 운동 또는 새마을 운동해서 뭐 이렇게 지붕 개량, 논촌 초가집 이렇게 고치는 거, 뭐 지붕 개량부터 시작해서 도로 길 닦기. 저도 이제 새벽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이제 도로를 닦는다고 해서 이제 거기다 돌멩이 이렇게 놓고 모래 깔고 해서 막 갈로 밟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그게 아마 1970년도, 71년도 그때쯤인데 그때는 이제 동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막 발로 밟고 이렇게 자투 같은 거 뽑고 그런 어떤 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생동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60대, 70대 되면은 생동감이 좀 떨어지고 지혜가 좀 많이 풍부해지지만 또 우리가 한 5, 6살이나 10살 정도 보면은 얘네들은 발 움직이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발목에 힘이 있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은 머리에 힘이 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정관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헌법이 있을 때 그 헌법의 그 기능을 잘 담아가지고 이제 노예 규칙에서 한번 걸르고 지교회 정관에서 마무리 되는데 지교회는 특별히 독립적이고 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지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정관을 제일 먼저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정관이 교회법적인 요소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